여러분들 날씨 요즘 너무 좋아서 필드 많이 나가시죠? 근데 이 티샷을 칠 때는 연습장과 비슷한 상황으로 티에 올려놓고 치기 때문에 미스가 많이 안 나는데 이 세컨샷 지점에만 가면 굉장히 미스가 많이 난다 하는 골퍼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추석 연휴에 이 코스를 나갔었는데요. 이 세컨샷에서 이 실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잘 보니까요. 왜 그럴까요? 왜 세컨샷 지점에 가면 티샷 때보다 더 실수가 많이 나올까요? 저는 라이. 그렇죠. 라이도 네. 있고요. 평평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욕심이 생겨서요. 아, 그것도 많죠. 그린에 그린에 올리고 올려야겠다. 싶다 이런 욕심 때문에. 네. 거리, 방향 뭐 이런. 네.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연습장에서는 타석 매트에서 치기 때문에 미스를 쳐도 이 타석 그 매트에 미끄러져서 공이 나가요. 근데 잔디에서 치게 되면요. 이 미스를 쳤을 때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잔디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하시죠. 공 뒤를 너무 많이 치셔가지고 지금도 타석 때문에 미끄러져서 공이 나가긴 했지만 이 잔디 이공 뒤에 헤드가 박혀버리면서 한 10m 정도밖에 안 날아가고요. 아, 큰 미스. 네, 그리고 혹은 이렇게 공 머리를 쳐서 또 굉장히 조금 나가거나 그런 경우 박 아나운서님도 있으세요? 네, 그럼요. 저는 그리고 뜨지 않고 굴러가는 경우. 탑볼. 네. 그래서 이 미스샷을 치더라도요. 프로 선수들도 미스샷을 쳐요. 근데 이 미스샷을 치더라도 그 오차가 적기 때문에 그린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또 그린 주변에 얼추 가기도 하고요. 근데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미스를 극단적인 미스를 할때 굉장히 타수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래서 이 극단적인 미스를 줄이기 위해서 코스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을 오늘 조금 더어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미스를 칠 때요, 이렇게 많이 뒷땅을 쳐서 공이 얼마 안 가거나 또 탑볼을 쳐서 이렇게 또 탑볼 쳐서 한 20m 요 정도밖에 안 날아가거나 이럴 때는요, 이 가장 집중하셔야 되는 것은요, 당연히 임팩트고요. 임팩트 이후에 헤드가 지나가는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치실 때요, 극단적인 미스를 치실 때 임팩트 이후에 팔로우 자세를 보면요, 이런 식으로 뒤로 빠지네요. 네, 뒤로 빠지고 또 질려요, 일어나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세컨샷, 이그 잔디에서 칠 때는요, 중요한 것이요, 임팩트를 할때 헤드가 공을 먼저 치고요, 공 앞쪽에 있는 땅을 이렇게 치면서 가줘야 돼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공을 먼저 치고, 그리고 공 왼쪽에 있는, 공 앞쪽에 있는 땅을 치면서 가줘야 돼요. 그 치는 정도는 클럽이 짧으면 짧을수록 조금 더 깊이 칠 거고요. 그리고 길면 길수록 우드 같은 것은 잔디를 스쳐 지나가는 정도로 얕게 칠 거예요. 치는 정도는 다르지만, 공을 먼저 치고 그다음에 공 왼쪽에 있는 땅을 치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임팩트가 좋아지고 미스샷을 치더라도 극단적인 미스가 아니라 그래도 공이 그린 주변까지는 가주는 그런 미스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에서 그렇게 공 앞쪽, 공 왼쪽을 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일단 어드레스 때부터예요. 어드레스 때 상당히 많은 골퍼분들이 이렇게 힙이 뒤에, 골반이 뒤에 빠져 있는 아, 경우가 많아요. 저요. 네. 그런가요? 진짜. 아니, 저는 되게 신경 써요. 왜냐면, 저는 척추가 좀 약간 오른쪽이 길어요. 그래서 그냥 어드레스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네. 저 그래서 어드레스 때 항상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 네. 있으면 약간 이렇게 해요. 저도 합니다. 저도요. 일부러. 일부러. 네, 우리가 임팩트 자세 때 왼다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세컨샷 그 페어웨이에서, 물론 러프에서도 중요하겠지만 이 왼다리가 임팩트 때 이렇게 힘이 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힘이 안 실리면 극단적인 미스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드레스 때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요. 힘이 이렇게 제가 필드 레슨을 나가면 어드레스 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많아요. 네, 많으셔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이 세컨샷에서 힘들 수 있으니까요. 어드레스 때 내 힙을 조금 왼쪽으로 좀 밀어주는 느낌. 뒷땅이나 탑핑이 많이 나신다라면요. 이렇게 좀 왼쪽 힙을 이렇게 좀 밀어주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게 되면 훨씬 더 임팩트 때 왼다리에 힘이 실리면서 공 왼쪽을 치고 나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때 힙을 약간 왼쪽으로 밀어주시는 거를 신경 써 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를 좀 좋은 이미지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 물론 코스에 나가면요. 생각이 많아져요. 뭐 백스윙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다운스윙 때 레깅을 해야 되고 정말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좀 생각을 코스에서는 심플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미스샷을 많이 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이미지는 공이 클럽 헤드가 임팩트 이후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클럽 헤드가 그 최저점, 클럽 헤드가 스윙할 때 지면과 가까운 최저점이 어디인지 어디를 쳐야 되는지 이거를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테이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 테이프요? 네, 제가 테이프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진짜 생각이 많으셔서 어떻게 스윙을 하시냐면 네. 턴, 밀, 겨, 빵 뭐 이런 걸 해요. 그냥 뭐냐면 턴하고 다운스윙 때 허리 밀고 겨드랑이 타이트 빵 뭐 이런 거를 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근데 저는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미스샷이 더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네, 그래서 이 테이프만 그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를 단순화시킨 연습을 굉장히 그분하고 많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테이프를 가지고 다녀야겠네요. 오,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냥 이미지를 심어드리기 위해서 자 이렇게 공을 반 정도 걸치게 테이프 위에 반 정도 걸치게 이렇게 놨어요. 네. 자 미스샷을 많이 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테이프 있잖아요. 네. 이 테이프 위치로 헤드가 떨어지게끔 헤드가 클럽 헤드가 이 테이프를 치고 나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윙하실 때 스윙에 대한 생각보다는 샷을 하실 때 스윙에 대한 생각보다는 내가 헤드를 여기다 떨어뜨려야겠다. 헤드를 여기에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이미지를 갖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이 없이 해볼게요. 헤드를 여기다 떨어뜨려야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은 공이 이렇게 반 정도 걸리게 해서 공을 먼저 치고 공 밑에 있는 땅을 치면서 이렇게 헤드가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반드시 이 테이프 위치에 내가 헤드를 떨어뜨리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시면요. 미스샷을 치시더라도 아주 극단적인 미스샷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반 정도 걸리게 하고 오. 우와. 테이프가 감겼어요. 그래서 이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여기서 붙여도 될까요? 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것을 손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아. 자, 이렇게 이재원 프로가 공 왼쪽을 치라고 했으니까 이걸 왼쪽으로 쳐보자. 손으로 이렇게 만드시면은 안 되고요. 약간 티라노 스윙하고도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요. 내 왼손의 위치가 왼쪽 허벅지 안쪽에서 있는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서 여기서도 왼쪽 허벅지 안쪽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걸 치려고 손이 왼쪽 허벅지를 나가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밀고 나가는 거죠. 네, 공이 안 뜨고요. 또 공도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왼쪽 이 겨드랑이와 그리고 왼손이 허벅지를 나가지 않도록 이 상태에서 이렇게 테이프를 칠 때만큼은 왼쪽 허벅지 앞에 손이 있게끔 그것을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체가 돌면서 이 동작이 나와야지 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공도 안 뜨고 방향이 오히려 오른쪽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내 그 손의 위치는 왼쪽 허벅지 앞, 이쪽에서도 왼쪽 허벅지 앞에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건데요. 제가 좋은 연습 방법을 가지고 왔어요. 내일 오. 코스 나가시는 골퍼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먼저 박신영 아나운서가 좀 저요? 나와서 네. 아, 내일 라운드 나가는데 정말 이혼 프로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랑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제가 도구를 가지고 오긴 했는데 그 전에 네. 앞서서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어드레스 하시고요. 자, 어드레스 하시고 제 발을 한번 밀어 보시겠어요? 자, 미는데 자, 손으로만 오. 미시면 안 되고요. 네. 자, 하체 쭉, 그렇죠? 하체가 회전하면서 왼쪽 허벅지 안에 손에 있게끔 자, 밀어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다시 해볼게요. 지금 네. 되게 좋으셨어요. 자, 처음에는 좀 손으로만 밀어내려고 하셨는데 하체 회전하면서 자, 회전하면서 좋아요. 다시 한번 자, 청테이프를 이미지를 생각하시면서 좋아요. 네, 지금 그 느낌으로 한번 연습 스윙 해보시겠어요? 손이 몸 안에 있는 게 포인트네요. 네, 맞아요. 네. 좀 그 지금 제가 이렇게 그 신발로 네. 발로 이렇게 했던 그 느낌을 스윙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다시 한번 그 느낌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회전. 자, 이 느낌을 스윙할 때 이 느낌으로 이 구간을 밀면서. 지나가는 느낌으로 네, 좀 어떤 느낌이세요? 골반이 확 앞으로 밀려나가는 느낌? 네, 훨씬 손보다 더 골반이 더 힘이 많이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네, 지금 되게 좋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 지금 아까 그 연습하실 때 네. 저희 방송 전에 연습하실 때보다 임팩트 이후에 이 헤드가 가는 길이 훨씬 더 좋았고 네. 헤드가 훨씬 더 좀 앞을 치면서 지나가는 느낌이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연습 스윙 해보실게요. 네. 좋으세요. 뚝 소리가 나는데요. 네, 근데 연습장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있으면 네, 발이 좋지만 발이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제가 물티슈를 가지고 왔어요. 오, 물티슈. 이만한 크기의 물체나 그런 도구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물티슈를 방금 제 발처럼 한번 밀면서 해보실게요. 자, 공 왼쪽에다가 두고요. 헤드 왼쪽에 두고. 네, 좋으세요. 근데 손으로 밀어내려고 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해보시면 확실히 물티슈가 힘이 없으니까 네. 더 손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손으로 밀어내기보다는 그렇죠. 지금 좋으세요. 지금 굉장히 좋으셨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자, 네, 좋으세요. 지금 이 팔로스루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훨씬 더 미스샷이 나더라도 극단적인 미스가 아니라 탑볼을 치더라도 그린 주변에 가는 탑볼. 굉장히 좋네요. 네, 그리고 뒷땅을 치더라도 어느 정도 밀고 나가는 뒷땅을 치기 때문에 훨씬 더 그린 주변에 갈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오, 감사합니다. 네. 네, 굉장히 또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자, 물티슈와 클럽만 가지고 스윙을 하실 거고 어차피 스윙을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어드레스 자세를 취하시고 하체 회전을 하면서 헤드로 이 물티슈를 밀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연습을 하게 되면 하체를 회전하고 이 헤드가 가는 길을 연습할 수 있어서 방향에 대한 오차도 좀 줄이실 수 있고요. 이 왼쪽으로 이렇게 헤드를 낮게 이렇게 왼쪽을 치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뒷땅을 훨씬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세컨샷에서 미스가 났을 때 그 미스의 오차를 확실히 줄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코스 나가셔서요. 뭐 이렇게 스윙에 대한 생각, 아까 이현 프로가 레슨하는 분처럼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네. 네, 이렇게
공 왼쪽에 테이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물티슈를 이렇게 밀어냈던 그 느낌을 가지면서 그냥 테이프만 생각하고 내가 공 왼쪽에 있는 테이프를 친다라는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팔로스루가 좋아지면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탑핑이 나더라도 그린 주변으로 가는 탑핑, 뒷땅이 나더라도 그린 약간 못 미치는 탑핑, 그 오차를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컨샷 지점에 가셔서 꼭 해보시면서 스윙의 그 실수를, 그리고 샷에 대한 실수를 줄이시길 바랄게요.